국가대표 쇼핑 축제 코리아스의 페스타. 南韩年中大促销就等这一档。为了刺激内需消费，南韩政府推出第九届韩国购物季活动，号称历年规模最大。11月11号到30号，为期20天，以国家级购物庆典活动为主题，从百货公司到各大超市卖场通通配合。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11월 백화점, 마트, 식품, 여행 등 주요 계열사를 총동원한 대규모 할인 행사로 맞붙습니다. 原来在零售业界夹在中秋节和年底之间的11月被视为代表性的购物淡季，消费者转向电商平台，像是美国的黑色星期五和中国双十一庆典等海外促销活动。实体通路为了留住本国顾客和外来游客，加码端出更优惠的活动。 평소에 사기 힘들었던 물건, 비싼 거 위주로 할인해줬으면 좋겠어요. 겨울에 입을 패딩이나 털옷 같은 거를 사고 싶어요. 去年的韩国购物季活动因为突发梨泰院踩踏事件缩小规模，今年正常举行，让消费者和店家都充满期待。同一时间，腌新奇的季节来临，由于今年的白菜、盐巴和辣椒粉等食材原料大涨价，南韩政府从11月开始介入新奇材料的供需管理和打折活动。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으면 이번 주 할인에 들어간 품목은 뭔지, 어디서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려줍니다.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서는 1인당 2만 원,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입니다. 南韩10月份消费者物价指数 CPI 上涨 3.8%， 涨幅连续三个月扩大，其中农水产品价格上涨最多。南韩政府为了稳定物价，决定启动各部门特别物价稳定体系，投入史上最大规模的245亿韩元，折合近6亿台币预算。수급 관리, 제도 개선 등 관계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 관계 장관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南韩财政部长裘庆浩表示，由于中东地缘政治风险和异常低温影响，通膨放缓速度将比预期要慢。十一住行娱乐通通都涨，国际串流影音平台 Disney Plus 从11月开始调涨订阅方案，南韩本土OTT业者也决定跟进，以确保收益和提高内容品质为由，从12月开始涨价，预计也会带动其他 OTT 平台一起涨。TVBS 新闻综合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